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오늘은 이지 듀의 이지스파 울트라 쉴드 크림을 테스트하려고 해요. 보지마.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이라서 선크림이죠. 쉴드 크림. 근데 백탁 현상이 없고 오빠가 만져봤는데 되게 뽀송뽀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선크림 바른 상태인데 엄청 부드럽고 촉촉해요. 광이 나죠. 촉촉촉촉촉촉촉.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동영상 올리기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손에도 발랐는데 되게 촉촉하고 물에도 조금 강한 것 같고 손을 씻어봤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닿지 않는 느낌이잖아요. 오래 지속력도 데일리 사용하기 되게 좋고요. 그럼 일단 먼저 손 테스트 먼저 해보고요. 밀크 형식으로 이렇게 크림 타입이에요. 그래서 화이트하고 향은 꽃향기가 나요. 장미 향기가 나요. 그래서 좀 짜가지고 흡수력이 되게 높아가지고 되게 산뜻하고 남성분들도 바르면 되게 좋겠다. 촉촉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벌써 흡수가 되게 좋거든요. 하얗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고 이제 흡수될수록 되게 촉촉해요.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얼굴도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조금 화장솜으로 닦아냈거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강아지는 아주 춤을 추네요. 아주 신나게 춤을 추는데 좀 짜가지고 이렇게 밀크한 형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주부가 되다 보니까 요새 좀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토실토실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살이 쪘다고 난리입니다. 발라 삐뚤어진 것보다 낫겠죠? 발라봤더니 금방 흡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되게 탱탱하고 보시면 은은하게 강도 납니다. 부들부들하고 촉촉한 이지듀의 선크림을 발라봤습니다. 그리고 선크림 바르고 나서 밀림 현상이 있는데 다른 제품은 밀림 현상도 없고 촉촉하고 번들거리지도 않고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